트렌드입니다. 얘네들이 이번 주에 오늘 데리고 온 2주 반차, 3주차. 조금 넘는 애들도 있어요. 이렇게. 2주 반차, 3주차, 3주 조금 넘는 애들. 이게 지금 이쪽 칸이 수컷이에요. 올 화이트, 블랙 밴디드, 세피아 밴디드, 베이지 밴디드. 이쪽이 수컷 칸. 자, 이쪽은 암컷. 얘네들은 바닥난방 꼭 해주셔야 돼요. 농장이나 저희 매장이나 30도에서 키우기 때문에 우선 배가 뜨끈뜨끈해야 돼요. 배가 따뜻해야지만 먹이를 먹고 잘 소화를 하기 때문에 배가 차갑다 그러면 애들이 웹테일 설사병이 납니다. 블랙밴디드, 세이블밴디드, 세피아, 정모, 베이지밴디드. 여기 머리에 검은 점. 5만원까지 있고요. 대부분이 다 3만원이에요. 다른 곳에서 비싸게 분양받지 마세요. 뭐 8만원, 10만원, 15만원 이렇게 분양받을 이유가 없어요. 저희 쪽에서는 용품 10만원 구매하시면 3만원짜리 한 마리 무료로 드립니다. 톱밥을 많이 까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솔직히는 쳇바퀴를 큰 걸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릴 때는 어릴 때에 맞게 온도 설정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저희는 매장에서 얘네들 키울 때 유산균 아시죠? 저희 매장에서 분양 받으시는 분들은 유산균을 받아서 가셔야 돼요. 그걸 꼭 먹이셔야 돼요. 안 먹이시면 안 돼요. 골든햄스터는 장이 약하기 때문에 사료가 바뀌거나 환경이 바뀌거나 온도가 바뀌게 되면 설사병이 달라요. 키우시려면 어리지 않는 개체를 분양받는 게 가장 중요하고 기존에 그 관리하던 샵에서 유산균을 계속 먹였는지 안 먹였는지 저희가 또 이제 유산균이라고 얘기하면 뭐 다른 데서도 아니 저희도 유산균 먹였어요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데려가서 죽질 않아야죠. 애들이 지금 2주 반차 섞여서 3주차 이쪽이 4주생 수컷통입니다. 저희가 유리장에서 영상을 찍으면 얼굴 색상이 뚜렷하게 나오질 않아서 제가 따로 빼놓고 영상을 찍습니다. 얘들이 4주, 2주 반차에 입고 가서 많은 아이들이 분양이 되고 한 달 자라서 한 달 된 아이들이에요. 여기 이제 크림 밴디드와 여기 초코, 진초코예요. 진한 초코 밴디드. 여기가 여자 칸이고요. 우리 가게에서 키우는 커브, 펜수. 이렇게 여자 아이들이고요. 아까 남자 아이들. 이쪽이 여자. 여자는 지금 보면 두 마리 정도의 장모 아이가 있어요. 장모. 요것도 블랙 밴디드가 아닌 진한 초코. 여자. 여기는 암컷은 긴장모로 자라지 않고 반장모로 자라요. 아, 장모가 세 마리가 있네요. 여기까지 4주짜리 아이들이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아니다. 얘도 장모.
반장목, 페페르. 자, 이제 2주 반 차에 들어와서 저희 매장에서 한 2주 정도, 2주 다 돼가게끔 있어서 이번 주가 4주 차. 4주 차 아이들은 굉장히 건강해요. 어린 아이들이 바다 온도 때문에 온도가 낮으면 설사병으로 죽는 아이들 있지만 저희 매장에서 30도를 유지해가지고 이렇게 충실하게 충실하게 들어갑니다. 여기 여자 칸, 여자가 지금 많죠? 여자 칸, 남자. 저희는 다 큰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이유식을 만들어서 먹여요. 이유식을 계속 만들어서 먹여야 햄스터들이 되게 크고 튼튼하게 자란답니다. 저희가 이제 매장에 오시면 이제 이유식 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보통은 다 안 한다고 하세요. 물론 저희가 이제 뭐 안 한다는 분한테는 뭐 이거를 막 강요하거나 하진 않는데, 이게 계속 이유식을 먹여서 키우면 아이들이 굉장히 튼실해져요. 사이즈가 크죠. 보통 이런 아이들이 크면은 이제 뭐 150g에서 180, 190g까지 잘 나가요.